네, 안녕하세요. 콜샵입니다. 네, 오늘 영상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영상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, 예, 네, 뭐 오늘 좀 특이해요. 이거를 지금 현재 이거 오늘 손님이 오셨는데, 요 원래 여기에 있던 놈이었거든요. 여기에 있었는데, 이 보드가 전원이 안 들어와서 이 보드를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있는 거가 다 연결했는데 부팅을 했는데 부팅이 안 돼요. 그래서 누드 테스트 하니까 엄청 잘 됩니다. 뭐가 문제지? 누드 테스트 하니까 아까 손님이 오셨는데 뭐 보드 바꾸고 다 했는데 AS하고도 다 바꾸셨대요. 그래서 CPU만 빼고. 그래서 이제 CPU 문제인 줄 알고 CPU 저희 거 보드로 해보니까 잘 돼서 기존에 있는 보드로 했는데 부팅이 누드 테스트 하니까 잘 되네요. 근데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. 왜 그러지?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왜 그럴까? 지금 누드 테스트 할 때는 잘 되거든요. 요거 한번 다시 PC에다가 넣어가지고 케이스에다가 케이스 분량인가? 네, 한번 파워도 교체하셨대요. 이제 부팅이 안 되니까. 근데 지금 현재는 뭐 파워나 이런 거다 교체를 한 상태이고 한번 볼까봐야겠는데 여기 케이스에서 다시 넣어봐야겠는데요. 네, 대략적으로 제가 연결을 한 상태이고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아까 분명히 안 들어왔는데? 띠용. 띠용. 또 화면이 잘 나옵니다. 왜 그랬지? 뭐로 연결을 잘못하셨길래. 다시 조립을 해봐야겠는데, 그러면? 잘 되는데? 아까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. 네, 다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손님께서 조립 스위스를 하신 것 같아요. AS 받으면서.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접촉이 불량이었다든지. 네,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. 전원이 잘 켜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어? 왜안 켜져? 아, 여기 거꾸로 돼 있네.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안 켜지는데? 안 켜져. 그럼 여기를 한번 또 빼볼까요? 와, 이거 보드 되게 웃기다. 이거 케이스가 이상한 건가? 여기? 무서워. 한번 켜볼까요? 안 켜져, 또. 안 켜져. 아, 왜 이러냐, 이거. 컴퓨터. 케이스 접지가 안 되는 거구나. 케이스가 뭐고요? 나오네. 아하, 알았어. 자. 또 켜져. 와, 잘안 들어. 자, 또안 켜져. 나사를 한번 빼볼게요. 이쪽에 지금 접지가 안 좋은 것 같아요. 접지가. 켜볼까요? 자, 들쏘겠죠? 예.
파워스위치가 원래 여기가 맞구나. 파워가. 아, 파워스위치가 이게 맞구나. 자, 다시. 그래갖고 켜볼게요. 안 켜져, 안 켜져. 안 켜져. 이거 켜줘, 켜줘. 와, 이거 뒷면에, 케이스 지금 뒷면에, 이 접지가 안 좋은가 보다, 지금. 뒤에다 뭘 깔아야 되나? 이거 여러분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수리해야 될까요? 네, 뒤에다 뭘 깔아도 되겠죠? 지금 이게 뒤에, 이게 전원이 안 켜지면, 이걸 들썩이면 켜져야 지금 상황이. 잘 켜지죠? 아, 이런 경우도 있네.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구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거는 수리는 보류하고요.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케이스를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뒤에 그냥 뭐를 전도가 되지 않은 무슨 뭐 그런 물체를 깔아야 되는 건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의견을 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